학습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갑니다. 2024 산림 임업 전망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림산업, 학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나라 산림 임업 산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 서열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새해 시작하고 계시지요. 연초에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본 행사에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산림 임업 전망은 산림 임업 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 전망하고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산림 임업 산촌과 관련된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산림과 임업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이 관련한 연구 성과를 학계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유해서 짧은 기간임에도 산림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온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대주제 아래 숲과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극복해서 재도약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24년의 시작, 이 산림 임업 전망과 숲과 산림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논의하면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행사의 의미를 나누고 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태평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이 산림 임업 관련 협회, 공공기관 단체장 분들께서 이 시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또 올해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아, 영상은요, 내빈의 성함, 가나다 순서로 진행되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림 임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과 함께 메시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행사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배재수 국립산림과학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를 맞이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산림임업 전망을 빛내주시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주신 대통령 소속 농어업 노후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산림청 남성현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축하 인사를 해주시는 대한민국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귀한 특강을 해주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옥준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산림임업 전망대회를 찾아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산림산업의 협단체장님, 산림청 산하 공공단체장님, 학회회장님, 정부 소속의 기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연구 성과를 임업인과 목재산업 종사자와 나누는 산림임업 전망이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를 알리는 1월에 산림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관련 종사자와 공유하고 한 해 핵심 산림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자리로 산림 임업 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쌓여 산림 임업 전망은 국립산림과학원을 대표하는 성과 확산 모델로 성장하였고 매년 1,000명 이상이 찾는 규모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업인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목재산업의 연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더욱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연구자의 어려운 용어로 인해 실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핵심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매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더욱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산림임업 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롭게 준비합니다. 올해의 산림임업 전망은 이전보다 나은 연구 성과와 전달력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전망의 대주제는 숙과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입니다. 대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혁신과 발전을 이루는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발전이 그러했듯이 과학기술의 올바른 활용이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작년 산림청이 세운 미래 100년 비전이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미래 비전 역시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은 국토의 63%인 숲과 우리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숲을 풍요롭게 보존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대주제를 담는 올해의 핵심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임업인과 목재산업 종사자를 위하여 경제임업 이슈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곳간이 든든해야 인심도 나고 새로운 투자도 생깁니다. 먼저 목재수학 기반 사유림 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의 인력 중심 임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관리 기술과 산림 순환경영 시대를 대비하는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는 주제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임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계된 단기소득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임업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산림 바이오 산업의 기술 동향과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 방안을 다루는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국민의 삶과 임업인의 소득이 연결되는 환경임업입니다. 지난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업 분야 영향과 취약성 평가 결과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산림과 임업 분야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폭염과 미세먼지의 피난처로 큰 역할을 하는 도시숲의 가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과학적인 도시숲 연구 결과와 그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산림이 주는 산림치유 기능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다루는 숲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산림치유의 실질적 효과를 찾아 국민 건강증진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지난 경험과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제3부 전망 세션은 목재산업,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산림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산림 산업에 어떠한 기회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슴 뛰는 새해 계획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산림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또 현해 핵심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공유하는 확산하는 자리 행사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행사에 대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먼저 오늘 올해로 7번째 맞는 산림 임업 전망대에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데 우리 저 장태평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국장 때 장관님으로 보셨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유욱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님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특별 강연을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이게 한두봉 우리 크레이 원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산림임업단체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림임업 전망 준비해 주신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배재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산림청장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말씀을 드린 게 우리의 산과 나무와 숲을 통해서 그 임업인들한테는 소득을 올리고 권익이 증진되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숲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게 산림 르네상스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50년 성과를 우리가 회고해보고 또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것을 작년 식목일에 산림 미래 100년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을 우리가 향해서 앞으로 더욱더 지혜를 모아서 전진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산림행정, 산림정책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산림과학에 기초한 기술행정을 우리는 하고 있다. 오늘도
산림과학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야가 산과 나무와 숲,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함께하는 종합행정이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 산림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기능, 과거에는 목재 생산 위주의 경제 기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은 이제 기후 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했지만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 그다음에 환경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 이와 함께 또 재난이 요즘 시시때때로 아주 이제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 분야에 걸쳐서 산과 나무와 숲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를 해서 산림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방시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산림행정은 지방과 함께 하지 않은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경제, 지역사회 발전 이걸 통틀어서 우리 지방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년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연간 국비만 2조 8천억입니다. 이 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고보조금 1조 2천억입니다. 아마 부단위를 빼놓고 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금이 1조 2천억 나가는 기관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은 지방행정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합행정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디 특강 가면 시작을 그거부터 합니다. 산림을 보는 시각이 자연이냐 자원이냐, 경제냐 환경이냐,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도 산림을 자원으로 안 보고 자연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종합적으로 안 보고 산림은 환경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을 갖고 있는 220만 명의 산주들이 있는데 다 얘기해보면 사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를 선진국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사유재산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권익도 보장을 해줄 때가 됐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내 재산이 제한을 받으면 그거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은 자연과 자연, 경제와 환경, 공익과 사익 그 사이에서 갈등을 어떻게 잘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산림행정 공무원들, 산림 가족들이 늘 고민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산림 임업 전망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됐겠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오늘 전망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산림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결과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님의 환영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2024 산림 임업 전망 개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따뜻한 격려의 말씀, 환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나눠야 될 대화에 대해서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24년 산림임업전망보고회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에서 많은 일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림도 첨단 과학기술에 접목해 숲의 미래 가능성을 찾고 데이터 기반의 임업 경영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산림임업 전망보고회를 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산림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산림임업 전망보고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산림 분야 도약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역시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 또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영상 축사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2024 산림임업전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숲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아낌없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국가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규모 산불과 홍수에 맞서 싸우는 산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울창한 숲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임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과학기술을 산림산업 전 분야에 적용해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열리는 2024 산림임업전망은 우리 산림과 임업이 당연한 현실을 살피고 다양한 현안과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림과 임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도약의 기반을 닦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산림과 임업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청룡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숲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또 앞으로 이 산림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행사 끝으로 또 축사를 해주실 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장태평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산촌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4년 산림임업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관해 준비해 주신 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남성현 산림청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강연을 해 주시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유옥준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 박사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아주 특별히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계획 이후에 황폐했던 국토를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산림과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막 박사 제1호 현신규 박사님은 1950년대에 임목 육종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세계적인 임목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우리나라 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산어촌이 소멸 위기를 맞는 등 산림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의 주제를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숲과 과학기술의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미래 산림 성장을 위한 많은 지혜들이 모아지고 유익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태평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의 축사 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미래 산림 성장을 위한 산림 과학 기술의 중요성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